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오늘은요, 밝은 에너지로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아주 반가운 그룹입니다. 작가, 화가 모두 잘 어울리지만 가수의 모습이 참 그리웠습니다. 솔비, 어떻게 이런 청아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나 싶어요. 우재, 자, 5년 만에 돌아온 타이푼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푼입니다. 와.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좀 어색한가요? 네. 아니면 너무나 딱 자기 옷인가요? 아, 이게 지금 오늘 네. 둘이 나와가지고 조금 허전한 감이 있긴 할 텐데. 그죠, 한 번에 더 계시죠? 예. 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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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좀 더 기운 내가지고 그 기운을 그 빈자리를 좀 채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멤버 지환 씨는 왜 못 오신 거예요? 지환 씨는 일본에서 살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녹음하고 일본으로 갔어요.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공연 기획 관련된 비즈니스라 우리 또 타이푼 영역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그 힘을 좀 쓰러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와,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솔비는 지난 5월에 작가로 찾아왔었는데 네. 예, 오늘은 가수로 나오셨는데 네. 정말 앞에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작가도 좋고 화가도 좋지만 늘 노래하는 솔비가 그리웠거든요.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최파타의 또 가수로서 타이푼으로서 나와서 너무너무 네. 즐겁고 좀 옛날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네. 타이푼이 데뷔한 게 2006년도였다. 네, 맞아요. 근데 엊그제 같은데. 근데 벌써 17년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전 솔비 씨의 모습이 너무 생각나거든요. 그쵸, 너무 그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17년이 지났는데 이제 저희도 나이를 먹잖아요. 근데 옛날 모습이 너무 강해서 저희를 옛날 모습으로만. 맞아, 옛날 모습이 왜 이렇게 강했을까? 네. 되게 너무 예뻤어요. 너무 신선하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쵸? 사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누나한테 대시를 했었다고. 너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예. 정말 지금의 모습도 많았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때는 진짜 눈에 확 띌 정도로 너무 네.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댄스 가수였답니다. 그렇죠. 네. 율동도 잘하고. 우리 우재 씨는 2006년 최파타에서 만나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예.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기분이 뭐랄까 너무너무 약간 무서워요.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상황인데 또 잘해야 된다는 또 부담감도 있고 해가지고 모습은 긴장돼 보이지 않아요. 아니 되게 편안해 보여요. 그래요? 최대한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은 여미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모니터에 우리 우재 씨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서 우재님 저요. 네. 그동안 뭐 하셨나요? 완전 대박 반갑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3살 때 결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부부 우리 이제 아내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랑 알콩달콩 잘 사는 얼굴이 아니고. 너무 청년에 그치 내가 아까 어머 그대로다 이런 게 네. 너무 그 아저씨 아빠의 얼굴이 아니고 그냥 청년의 얼굴이에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아기는 없고 아기는 없고 예, 아내랑 둘이서 이제 네. 아이고. 되게 예쁘게 살아요. 그래서 저렇게 연애하는 그 모습인가 보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이수아 씨가 네. 5년 전 영상 보니까 요즘 아이돌처럼 휘리릭 타이푼입니다 하면서 소개하시던데 오늘은 왜 그렇게 인사 안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인사법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 이거를 제가 아까 예. 대기실에서 누나한테 네. 한번 말했어요. 누나 예. 이거 휘리릭 타이푼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했더니 그게 뭐야? 잊어버린 거? 기억을 못해요. 저희가 5년 전 활동할 때 이거를 계속 했었는데 말도 안 돼. 지금 좀 빨리 왔어요. 예. 기억이 지금도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정말. 해볼게요. 그래요. 하나 둘 셋 휘리릭 타이푼입니다. 전혀 모르네. 진짜 요즘에 너무 깜빡깜빡해요. 아니 근데 솔비가 저게 아티스트의 뇌인가? 아니 어떻게 활동을 한 그걸 잊어버려? 예 모르겠어요. 너무 오늘만 사나 봐요. 그럼 요번에도 딱 정해진 뭐 인사 같은 거 없어요?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께 만들어 달라고 하자.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휘리릭 타이푼입니다 했어요?
아,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재 씨가 왜 휘리릭이라고 그 같은 경우는 쳤어요? 이제 태풍, 우리 타이푼이 태풍이라는 예, 예. 뜻이니까 휘리릭 태풍으로 이 가요계를 감싸보겠다라는 그런 의성어로.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타이푼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인사법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인데요. 왜냐면 요즘은 뭐 이렇게 다들 앞에 뭘 붙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있어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기발하고 네 신선한 거 보내주세요. 자 3202님이 우리 우재씨 네 5년 만에 신곡 비행기로 컴백한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 18명에게 별다방 오. 커피를 한 잔씩 쏘고 타이푼 컴백 홍보했어요. 와 타이푼 신곡 비행기 대박 가자. 오우 3202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예. 내 돈으로 커피 싸가며 와. 타이푼의 비행기 꼭 들어봐라 뭐 이런 거. 너무너무 고맙네요. 이분 저 그 제 개인 SNS로 DM 하나 주시면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3202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070님이 타이푼 정규 싱글 앨범 모두 소장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진심 모든 음악이 명곡 그 자체 저 15년 넘게 벨소리도 그리울 사랑입니다. 타이푼 제발 음악 활동 해주세요. 와 그러니까 이 지금 진짜 팬분들이 이렇게 네네.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리울 사랑은 제가 참여하지 않은 곡이죠. 맞아요. 예. 근데 한번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도와줬었죠. 네. 누나가 따로 특별 출연으로. 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일주일 전에 스케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외워서 이제 음악 활동, 음악 방송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15년 넘게 벨소리가 그리울 사랑이라는데 네. 한번 조금 한 소절만 될까요? 예. 이게 나의 사랑 단 하나뿐인 사랑 나의 사랑아 이젠 슬퍼마요. 이게 여자 파트예요. 예. 네네네. 우지 씨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솔빈 생각 안 나고. 저는 이 노래 참여 안 했어요. 예예. 예. 예. 그래도 그때 배워갖고 얼른 했다면서요. 제가 사실은 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맞아요. 오늘 원래 라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라이브를 하지 못해서 다음에 또 다시 불러주세요. 아, 밑밥을 이런 식으로. 요즘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네. 맞아요. 저도 아직도 감기가 안 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런 기침이 이렇게 네. 막 나와요. 저도 감기는 떨어진 좀 됐는데 기침을 그때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직도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린 타이푼이 원년 멤버를 뭉친 건 정확히 5년 5개월 만이에요. 어떻게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제 거북이 노래를 리메이크 하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 노래를 좀 타이푼이 같이 하면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빙고를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예, 예. 제가 비행기로 이제 비행기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비행기로 뭔가 이제 여름 여행도 꿈꿀 겸 해서 비행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진행해 주셔가지고 이제 맞아요. 이제 그 비행기 노래도 2006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데뷔 때랑 똑같네요. 네, 저희도 이제 2006년도에 데뷔를 했고 그래서 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비행기 음악을 리메이크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보통 이제 자주 모이면서 우리 타이푼 다시 이제 뭐 앨범 좀 내보자 이게 이런 건데 의뢰를 받아서 이건 타이푼이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타이푼이 다시 모이게 된 거네요. 네네네. 네. 근데 네.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더 저희한테는 더 의미 그러니까 깊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건 좀 타이푼이 좀 네. 해달라. 다른 가수 아니고 네. 굳이 꼭 타이푼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오케이가 됐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 좀 해보자 이래서 뭐 좀 늦어졌어요? 아니요 바로 오케이 됐죠. 저희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재 씨가 이제 지환 씨랑 워낙 연락을 자주 하니까 이제 소통을 했는데 모두 다 정말 의미 있게끔 그러네. 저희도 네. 그리고 또 타이푼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지환 씨하고는 뭐 일본에 계시니까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네. 굉장히 좋게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뭐 화상 통화도 하고 음성 통화도 하고 톡도 하고 지원 씨도 바로 네네. 오케이. 네. 예, 예. 이번에 그래서 지원 씨가 노래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원래는 없었던 일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녹음을 하다가 갑자기 우재 씨가 지환 씨한테 이 부분 그냥 네가 불러라 이 절에서 네. 그래서 지환이가 노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저희는 처음 들어봤어요. 랩만 하는 것만 보다가 노래하는 걸 처음 봤는데 지환아 너 노래 잘한다. 이제 노래 좀 시켜야겠다. 네. 막, 네.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좀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지환은.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김수지 씨가 네. 늘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솔비님 이번에는 랩에 도전을 하셨던데 원래 솔비님한테 배정돼 있던 파트였나요? 아니면 솔비 씨가 욕심내서 맡으신 건가요? 우선 그 부분은 이제 여성 래퍼 분이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예. 네, 근데 제가 원래 랩에 욕심이 있어요. 엄청 랩 부심도 있어요. 네, 예. 잘하기도 예. 하고. 네, 그래서 랩하는 동안에 막 엄청 더 원래는 강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컴다운하라고. 컴다운하라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예, 예. 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죠. 네. 기대가 되네요. 빨리 듣고 싶어요. 김하진님이 네 우재님 SNS 올리신 가사지 보니까 메모로 빼곡하던데 오랜만에 타이푼의 멤버로 함께 녹음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 있으셨나요? 아 SNS에 이제 저희 녹음실에서 그 가사지에다가 네. 이렇게 메모 많이 해놓으면서 여기선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제가 메모한 게 아니고 지환이가 노래를 처음 해보니까 노래에다가 이것저것 이제 그 메모를 많이 해놨었을 거예요. 우재 씨도 많이 했어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찍을 때 그거 비디오에 넣으려고 뭐 이제 비행기 가사라든지 이런 걸 조금 그리긴 했는데 저는 연습을 열심히 해왔죠. 녹음하면서 뭐 어려웠던 점은? 저는 없었고 전혀 아마 지환이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소비 씨도 없었고. 네, 저도 없었어요. 완전 안성맞춤. 저는 평소에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곡이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소라 씨가 이번 앨범 아트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우재 씨가 직접 그린 거라면서요? 타이푼 입단 조건이 미술 재능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네. 있어요. 아니 원래는 제가 레퍼런스로 좀 네. 귀여운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여행 떠나는 모습의 귀여운 우리 멤버를 좀 네가 그려줘 우재가 네. 일러스트를 워낙 잘 그려가지고 예쁘게 그려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우재야 너 왜 이렇게 실험해? 맞아 첫 번째 멘트가 누나가 보고 나서 실험하고 있네 크크크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모두가 다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걸로 이 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색감도 그렇고 우재 씨가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나 했더니 미대 오빠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화가가 되는 꿈을 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뭐 화방, 화실 계속 나가면서 뭐 이제 문화 생활도 했었었고 네네. 출판 만화 관련해서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그 관련해서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노래방에 빠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제 장래 희망이 그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림 진짜 잘 그려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타이푼 하면은 그 미술 재능이 그야말로 다 있어야 하는 거. 지환 씨는 어떻습니까, 지환 씨? 지환이는 음악을 잘 만들죠. 음악을 또 만들고 있어요. 솔비가 앨범 자켓 디자인했어도. 그럼요. 좋았을 텐데.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우재 씨가 워낙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겸손의 말씀. 우재 이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이게 왜 상어를 그려놨냐. 상어 느낌도 나고. 비행기라고. 네. 그렇죠. 비행기 탈이죠. 이게 근데 자세히 보시면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일부러 이게 너무 밝은 얼굴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 그래서 조금 기괴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무표정의 기괴한 몸짓으로 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냥 요즘에 MZ 세대에 맞게 감성에 맞게 좀 유쾌하게 느낌 오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앨범의 디자인도 그렇고 네 또
그 안에 있는 역사도 그렇고 네. 또 이렇게 같이 뭉치게 된 계기도 그렇고 네.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죠. 자, 타이푼의 비행기 우리 솔비 씨가 멋지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타이푼의 비행기 2023년도에 들어보는 우리 그 비행기 다 같이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를 텐데요. 이 음악 들으시면 바로 여행을 떠나시고 싶으실 거예요. 타이푼의 비행기 듣고 올게요.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와, 네. 느낌이 또 진짜 타이푼이네요. 네, 조혜영님이 마음이 몽글몽글 싱숭생숭해서 일 못하겠어요. 일하다가 뛰쳐나가고 싶네요. 이게 그 어제 나왔다고요? 네, 23일 일요일 저녁. 아, 맞습니다. 예. 네. 와, 다 어람 씨가 네. 와, 솔비 씨 목소리 2000년대에 당연하지 할 때랑 목소리 완전 똑같네요. 소름 이러시네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엑스맨 때. 네. 네. 고맙습니다. 김도용 씨가 오늘부터 휴가라 지금 인천공항 가는 길인데 비행기 노래 들으니 벌써 마음이 여행지 도착했어요. 아. 원곡보다 훨씬 깨발랄하고 흥이 고조돼서 여행 못 가시는 분들은 이 노래만 들어도 여행 가는 기분 들 것 같아요. 아, 인천공항 가는 길은 항상 설레이죠. 그렇죠. 설레이죠. 근데 네. 비행기 흘러나와. 와, 너무 기분 좋잖아. 비행기 타러 가는데. 예. 그렇죠?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좋으시겠어요. 권우진 씨가. 네, 거북이 명곡을 이렇게 리메이크 해주시다니. 거북이 노래가 비행기를 타고 당장 여행을 가고 싶은 기분이라면 타이푼 노래는 여행을 기다리는 설렘이나 이미 다녀온 여행을 행복하게 해주는 추억하는 기분이네요. 와. 라고 해주시네요. 좋은 표현이에요. 예, 진짜 오, 표현을 잘해주셨다. 네, 예. 어우, 감사합니다. 김근수님이? 김근수님이 SNS에서 짤로 춤추는 거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챌린지도 있어요? 챌린지를 저희가 딱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 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쵸. 올리긴 했는데 그때 우재 씨가 급하게 짠 안무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짤로 잘 만들어주시면 저희 태그 걸어주시면 저희가 좀 잘 만드신 조금 전에 하신 네. 거와 살짝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약간 울고 예. 네, 안무가 가고 싶어 울었다 이런 네, 식으로 저희 예, SNS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게 예. 다른 예. 것보다 제가 짠 건 아니고 그 이번에 네. 나훈아 선배님 예. 앨범에 이제 안무하셨던 예. 그 안무 팀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안무예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이번 타이푼을 내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유정 씨가 뮤직비디오 보니까 세 분 모두 귀여운 곰돌이 티셔츠를 입고 곰돌이 가방을 메고 진짜 귀여우니까 다들 한번 봐보세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청청 디자이너 선생님이라고 네. 그 이번에 컬렉션한 24년 FW인데 그거를 저희한테 먼저 오픈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의상을 입고 될라니까. 네, 맞아요. 좋아요. 자, 타이푼의 솔비 우재 씨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목격담, 미담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4부에도 데이트 이어집니다.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보는 라디오로 타이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푼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있었죠. 자, 아까 타이푼의 새 인사법 네. 청취자분들에게 좀 추천 좀 받고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자, 그중에 몇 개 좀 볼게요. 네. 자, 이덕화 님이 하나 둘 셋 가요계를 날려버려 여러분의 더위를 날려버릴 타이푼입니다.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좀 외우기 힘들어요. 3283 님이 인사법 요즘 유행해서 나오는 거 어때요? 너티야? 우린 타이푼이야. 약간 화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괜찮아. 이거 MBTI 아, 예, MBTI가 어떻게 돼요, 우재 씨는? 저는 예. 몰라요. 모를 수 있죠. 예예예. 예, 예. 몰라요. 검사를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까먹었어요. 핸드폰 뒤적고 봐야지 알아요. 그건 아저씨인데 그렇죠. 저는 INFP. 아 INFP. 네. 예. 네. 연예인들 좀 이렇게 좀 아티스트들 INFP가 많은 것 같아요. INFP 예, 그래서 되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좋네. 너 T야? 우린 타이푼이야. 재밌는데요? T.S. 뭐 이런 쪽은 좀 계획적이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죠. 자, 김태환 씨가 여러분의 사랑이 한 푼 두 푼 타이푼입니다. 재밌는데요? 귀엽다. 자, 유아름 님이 기억해줘 타이푼입니다. 짱짱 맞네요. 자, 전인호 씨가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땐 스푼, 노래할 땐 타이푼입니다. 재밌어요. 다 마음에 드네. 자, 9314 님이 타타타 타이푼입니다. 타오르고 불타올라 탑이 되는 타이푼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아이돌도 이렇게 길게도 하거든요. 네. 자,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골라주셔서 예, 선물 드릴 건데 예. 조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예. 어떤 게 좋아요? 아 누나가 골라봐요. 저는 밥 먹을 땐 스푼, 노래할 땐 타이푼. 자, 김태한 씨 거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전인호 씨 거구나. 네. 자, 죄송해요. 자, 전인호 씨.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땐 스푼, 노래할 땐 타이푼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습니다. 아, 전인호 씨에게는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쑥 들어오고 너무 기분 좋은데. 그렇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스푼, 노래할 때 타이푼입니다. 이렇게 라임이 맞으니까 딱 기억도 되고. 너무 좋아요. 또 밥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자,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때 스푼, 노래할 때 타이푼입니다. 이거를 우재도 다 같이 해야 돼. 안녕하세요부터. 못외워서 그렇지. 아니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땐 스푼, 노래할 땐 타이푼입니다. 자, 그럼 좋네요. 타이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오구하나님이 저 타이푼 활동 당시 백댄서로 활동했는데요. 오? 이렇게 다시 멤버가 뭉쳐 무대에 선다 생각하니 제가 왜 이리 울컥하고 가슴 벅찬지 모르겠어요. TV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진짜 정겹다. 진짜 예전에는 예. 댄서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맞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식구였어요. 그렇죠. 예. 보고 싶어요. 우리도. 너무 보고 싶죠. 예. 오이치리님이 네, 얼마 전에 신논현역에서 고깃집에서 고기 드시는 거 봤어요. 머리색이 특이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누군가 했더니 솔비님이시라고. 예, 보고 배고프셨는지 오자마자 맛있게 삼겹살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정살 추가하셨어요. 항정살 좋아하시나 봐요. 일행분들이랑 어마무시하게 주문해서 드시던데 다음엔 용기 내서 사인과 사직 부탁드려요. 얼마 전이래요. 기억나요? 신논현역에서 네네네. 엄청 드셨다고. 어마무시하게 주문하셨다고. 아, 그쵸. 왜냐면 그때 회식하고 있어서 예. 제가 쏘는 분위기여서 예. 많이 먹으라고. 네. 저도 많이 먹었고요. 네. 자, 송혜주 씨가 타이푼 공연 일정도 잡혀있던데 타이푼 노래는 여름이랑 잘 어울려서 너무 기대 중입니다. 맞아. 오랜만에 컴백해 주신 만큼 여러 곳에서 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공연 일정이 잡혀있어요. 첫 공연인데 8월 19일
그 쿤스트바이라고 이제 미술 작품이랑 같이 음악이랑 뮤직이랑 같이 합쳐진 페스티벌인데 예, 예. 저희 맞습니다. 타이푼이 좀 레트로 감성으로 예. 예, 더 드림핑이라는 곳에서 네 남양주죠. 좋겠네요. 네 많이 보러 오세요. 그때 진짜 저희 예전 곡들도 다 같이 하거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여름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8월 19일 네, 네. 페스티벌 네양주에서. 거기 또 해양 스포츠도 있어가지고 네. 전시 공연 해양 스포츠 다 즐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가서 막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네 노래도 듣고 바다는 없고 강은 있죠. 네. 너무 너무 근데 네. 즐거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김솔지님이 네 우재님은 맛잘알로 맛집 잘 찾아다니셨는데 요즘 건강 때문에 식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는 맛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하시는데 아 우재씨가 맛잘알이에요? 그냥 뭐 다들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진심을 담아가지고 예. 조금 더 고생해서 한 군데 더 가보고 더 가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SNS 올렸었는데 요즘에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간 수치가 495까지 올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 때문에 식단 관리를 하느라 조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간 수치가 올라가죠? 술을 많이 드셔서 예, 그런 건가?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럼 술을 끊으면 되는 예. 거죠? 술을 줄이면. 맞아요. 지금 끊어가지고 일단 90까지 낮췄는데 이게 정상 수치가 아이고. 40이라 조금 더 매진해야 됩니다. 와. 아니 정상이 40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리셨다고요? 495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검사를 했었는데 따로 이제 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관리를 안 하면 이제 생길 수가 다행이네요. 있다 진짜. 그래도 또 의지로 금세 또 내리셨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럼 평소 어떤 거 잘 드세요? 아니 이제 맛잘알로 할 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일단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면 많이 드시긴 하는데 냉면. 시원한 것보다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지하게 매운 거 근데 매운 갈비찜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걸 얘기하네요. 아니 근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빼는 거 맛있는 거 마늘 다진 마늘 잔뜩 들어간 매운 갈비찜 있어요. 예, 예, 예.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양푼 매운 갈비찜 예전에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냉면도 막 매운 막 불냉면 이런 거 그렇죠. 한덕동에도 그것도 근데 좋아하고 근데 너무 매운 건 좀 위에 안 좋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그치 네. 진짜 그냥 정신 나갈 정도로 거기 매우면은 알아. 한남동 그쵸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네네. 네, 하지만 또 이제 식단 하실 때는 또 딱 예 그래야 되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드릴게요. 우리 타이푼의 2006년 데뷔곡 네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노래는 정말 저희의 두근두근한 데뷔곡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 노래 처음에 저희가 무대 섰을 때는 진짜 이게 뭘까 이게 어디야 막 이런 정도로 정말 너무 긴장해서 그만큼 저희한테 뜻깊은 음악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2주 만에 1위 후보에 올라서 그야말로 스타 탄생이었죠. 타이푼을 네, 알려준 곡이죠. 맞습니다. 타이푼의 데뷔곡 그래서 듣고 올게요. 타이푼의 그래서 듣고 왔습니다. 와 우리 솔비가 네네. 가수였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노래 너무 너무나 잘해요. 이제 화가 솔비로 네. 우리에게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나오면서 네. 무슨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냐면 아 너가 노래를 못해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구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노래를 못해서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대요. 아닙니다. 저 가수입니다. 아닌데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네. 맞아요. 기억이 나서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맞아요. 예, 누나가 예. 솔비 씨가 실력파 가수였거든요. 예, 원래 예. 뭐 비주얼도 아니고 예능도 아니고 오롯이 실력. 노래 때문에 캐스팅이 그러네, 된. 그러네. 비주얼은 있었죠. 너무 예뻤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네네. 네. 그때는 진짜 제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2000년도 공개 방송 같은데 그게 이제 완전 야외는 아니었고 우리 이제 최파타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좀 넓은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저는 좀 오히려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그때 예능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가수가 되고 싶었
했고 노래를 좋아해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외모나 그때 뭐 다이어트를 했느니 안 했느니 외모나 예능에 노래가 오히려 가려진 것 같아서 맞아요 살짝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노래 보면 좀 아쉬워요 오히려 1112님이 이거 타이푼 노래였나요? 여태까지 코요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약간 좀 리듬 전개가 비슷해요. 예, 비슷하죠? 예, 작곡가분도 코요태 노래를 많이 만드셨던 이용민 작곡가가 해주셔서 네. 676 하나님이 이 노래 타이푼 노래예요? 아침마다 운동 다니는데 이 노래에 맞춰서 해요. 노래 너무 신나고 매일 따라 부르는 곡인데 신기하네요. 아까 노래는 유명한데 타이푼의 노래인지는 잘 모르시는 건가? 그러게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뭐 에어로빅장이나 그런 운동 이거 스피닝 하는데 많이 나온다고요. 좋네. 예. 에어로빅 할 때 너무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방효빈 씨가 완전 신난다. 호박나이트에서 이 노래 많이 나왔잖아요. 데뷔 초에 나이트 행사 가신 적 없으신가요? 아우 그때 많이 갔죠. 많이 갔죠. 그렇죠. 나이트 에서 그쵸. 그때는 사실 그런 행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 같이 이제 연결돼서 맞아요, 맞아요. 요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있죠, 있죠. 네, 요즘에 이제 다시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나이트 다닐 때 우리 솔비 씨, 아니 우리 매니저 분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왜요? 남자분들이 그냥 누나한테 달려든다고 주차장부터 그냥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재밌었던 좀 기억이 이제 저희 셋이 노래를 하는데 이제 나이트는 여자한테 어쨌든 집중하잖아요. 아 너무 우재 씨 기억나요? 뭐요? 바나나 던지기. 왜 진짜로? 네 남자 멤버들. 아, 남자 멤버들한테는 그런 걸 막 던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막 옆에 가드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우재 씨 나 바나나 맞은 거 아니야? 차에 타서. 비일비재 했습니다. 예, 고생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 솔비기가 너무. 근데 나이트에서 이런 노래 나가면 진짜 막 너무 신나가지고 빵짝 나와서 춤추고. 그쵸? 네, 맞아요. 네. 조혜영 씨가 20대 때 솔비 언니 진짜 많이 따라하고 다녔는데 노래만 들어도 너무너무 설레고 울컥해요. 올해 함께해요 타이푼. 아 그립다 20대. 그러네요. 아 우리는 다 추억을 함께 그러네요. 나누고 있네요.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인데 우재 씨는 어땠어요? 오늘 많이 떨렸어요? 긴장했어요? 네, 너무 많이 떨렸는데 정말. 예, 그래도 편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솔비 씨는? 저는 체파타를 이렇게 또 저희 타이푼 공식적으로 첫 활동의 시작인데 너무 유쾌하게 시작하는 것은 너무 재밌고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또 타이푼이 이제 17주년 된 만큼 20주년 공연을 정말 크게 준비할 거예요. 아이고, 그 지금 분위기 이어서 갈 테니까 공연하는 곳에서도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에서도 많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맞아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계속 진짜 오랫동안 쭉 활동해 주시기 바라요. 자 끝곡으로 타이푼의 비행기를 준비했거든요. 와. 자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체포타 같아요. 우리 아까 그분이 해주신 우리 타이푼 앞에 할 때 아이돌처럼 하는 거 있죠? 네네네. 예. 자 연습하셨어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안녕히 계세요로 할까요? 아니 안녕하세요로 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신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땐 한 스푼. 노래할 때 스푼이라고 꽉. 다시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밥 먹을 땐 스푼. 노래할 땐 타이푼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비행기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에어플레인 에러